반갑습니다. 케빈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오늘 영상에서는 이번 갤럭시 Z 폴드 6 거의 한 달간 사용하면서 느낀 제 개인적인 후기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이번 폴드 6는 개인적으로 지난 폴드 1부터 폴드 5까지 써왔던 사람으로서 정말 외형적인 부분에서는 완성도가 크게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외부 화면의 베젤 같은 경우도 상하단 양옆 베젤이 균일하고 전작 대비 조금 더 얇아지게 되면서 깔끔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커버 화면 디스플레이 넓이 같은 경우도 뭐 전작 대비 1mm 정도 넓어지면서 1mm가 뭔 큰 차이를 보여줄까 싶었지만 확실히 22.1:9 비율로 바뀌면서 커버 화면에서 타이핑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었고 이전 영상들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었지만 커버 화면 활용 빈도가 폴드5보다 더 많아지면서 전작에선 비율이 2:8 정도였다면 이번 폴드6는 커버 화면 사용 비율이 4:6까지는 개선이 된 것 같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22.1:9보다 조금 더 넓게 해서 최소한 21.5:9까지는 해줬었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은데 이게 구글 픽셀 폴드 1처럼 17.4:9와 같이 또 엄청 넓게 해버리면 한 손으로 잡기에도 불편하고 내부 화면 비율도 망쳐버려서 21:9 그 이하까지는 내려가진 않았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행히도 이번 10월에 나온다는 폴드6 슬림형이 21:9 비율이라고 해서 폴드6 슬림도 개인적으로는 좀 기대가 되기는 합니다. 아무튼 뭐 이번 폴드6 커버 화면에 정품 AR 필름을 붙이니까 저반사 코팅 경험을 커버 화면에서 할 수 있게 되면서 커버 화면 활용도가 더 높아진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폴더블은 뭐 내부 화면이 메인 디스플레이로 볼 수가 있는데 내부 화면 전용 AR 필름은 출시를 안 한 게 너무 아쉽습니다. 제가 서드파티 업체들 AR 필름 몇 군데 업체 거 직접 구매해서 붙여보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한 7-8만원 정도 돈을 날렸는데요. 이게 AR 저반사 필름이라고 해서 붙이니까 정품 AR 필름만큼 반사가 되지도 않고 기본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필름이랑 비교했을 때 큰 차이를 못 느낄 정도였어요. 혹시라도 사제 필름을 구매해서 사용하신 분들 중 만족하신 제품이 있다면 댓글에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외부나 내부 모두 2600니트까지 지원하다 보니 사용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었지만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대로 내부 화면에서는 밝기 알고리즘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듯 한데요. 주변 환경이 매우 밝음에도 불구하고 야외에서 밝기가 항상 50-60%만 되어 있고 100%까지는 자동으로는 올라가는 걸 본 적이 없어서 여전히 계속 임의로 올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비율 얘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어가자면 거의 정사각형에 가까운 비율이다 보니 2:1 비율의 영상이나 아니면 뭐 넷플릭스에서 21:9 비율과 같은 영화를 볼 때는 내부 화면에서는 상하단 블랙바 부분이 좀 더 두껍다 보니까 가로로 돌려서 보지는 않고 웬만해선 원방향으로 두고 보거나 아니면 내부 화면을 90도로 접어서 노트북처럼 보거나 아니면 커버 화면 비율이 21:9와 가깝다 보니까 커버 화면에서 보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 폴드6는 아쉽게도 티타늄 프레임이 적용되지 않았고 S24, S24 플러스 또는 이번 플립6와 동일하게 암호 알루미늄 2.0 소재가 테두리 프레임 부분에 적용이 처음으로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전작 대비 10% 정도 내구성이 더 좋아졌다고 하고 기존 유광 프레임에서 무광 프레임으로 바뀌면서 다한증이 좀 있는 저 같은 경우 이번 폴드6를 사용하면서 내부 화면을 펼칠 때 정말 문제없이 펼칠 수 있었는데 다만 내구성이 좋아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번 폴드6를 폴드5를 썼을 때처럼 케이스를 끼지 않고 생폰으로만 사용을 했는데 한번 제 주머니에 있는 버즈3 프로 케이스랑 제 폴드6랑 살짝 이렇게 부딪혔는데 보니까 테두리 프레임 부분이 눌려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부 플라스틱 베젤 부분과 가까운 테두리 부분도 뭔가 묻은 줄 알고 손톱으로 긁어내니까 도장이 까져 있었더라고요. 이게 또 손으로 더 긁어내면 도장이 더 벗겨져서 그냥 지금은 안 만지고 냅두고 있는데 제가 폴드5를 썼을 땐 제가 아스팔트에 떨어뜨리거나 저도 모르게 벽 같은 곳에 부딪혀서 힌지 부분이 눌렸거나 했던 경우는 말고는 이렇게 너무 간단한 상황에서 도장이 벗겨지거나 눌린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번 폴드6를 쓰면서 매우 운이 안 좋아서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실버 섀도우 자체가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 실사용 기준에서는 너무 쉽게 까지거나 너무 쉽게 눌렸던 것 같습니다.
이번 폴드6에는 스냅드래곤의 3세대 4 갤럭시 칩셋이 탑재가 되면서 폴드5에 탑재가 된 2세대 대비 CPU 부분에선 7% 그리고 멀티코어 부분에선 23% 정도 개선이 되었고 NPU 부분에서도 강력하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뭐 멀티태스킹 할 때도 버벅거리거나 하는 부분도 없었고 렉이 걸린다는 느낌은 없었고요.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카메라 같은 경우 후처리 알고리즘이 S24 시리즈와 비슷하게 바뀌게 된 게 정말 저는 큰 장점으로 뽑고 싶었고 지난 폴드5를 썼을 땐 사진이랑 영상 촬영할 때 너무 색감도 별로고 노이즈도 많고 해서 개인적으로 사진이나 영상을 찍을 때는 서버폰으로 들고 있는 아이폰 15 프로 맥스를 썼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고 느껴졌습니다. 어느 정도 디지털 줌으로 당겨서 사용해도 날리는 부분도 없고 나쁘지도 않고요. 다만 아쉬운 부분이라 한다면 폴드 같은 경우 대화화면에서 멀티태스킹 하는 게 핵심 요소 중 하나가 되고 AI 기능도 다양하게 이번에 추가가 됐다 보니 퓨처 프루프 부분에선 생각했을 땐 12기가 램보단 기본적으로 16기가 램을 탑재해줬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고 가격 인상을 할 거면 애초에 폴드 시리즈는 프리미엄형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기본 스토리지도 256이 아닌 512부터 해줬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살짝 있습니다. 배터리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지난번 영상에서 이번 폴드6를 쓰면서 배터리 타임이 폴드5보다도 30분이 더 빨리 가는 듯한 느낌이었고 중간에 한번 20% 정도는 충전해줘야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돌아왔을 때 안심할 수 있을 정도로 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번 외부 화면에서 지원하는 배경화면 노출 방식 이 AOD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혹시나 싶어서 배경화면 노출 방식 AOD를 끄고 이전 폴드5처럼 시간이랑 배터리, 날짜만 표시가 되는 AOD로 바꾸고 사용을 해보니까 폴드5보단 20분, 30분 정도 더 오래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폴드5에선 스크린 온타임 기준으로 5시간 30분 정도 사용을 한다면 폴드6에서는 AOD를 일반 AOD로 썼을 땐 6시간도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만 저는 배터리 타임보단 감성을 더 추구하는 편이라서 배터리 타임을 희생하더라도 배경화면 노출 방식 AOD는 항시 켜고 다닐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폴드6에서 아무리 경량화랑 슬리머가 핵심이더라도 배터리 용량을 최소한 4600mAh까지는 늘려줬어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갤럭시 Z 폴드6를 쓰면 쓸수록 생각이 든 게 있는데 이번 폴드6는 폴드6가 되어야 할 게 아니라 작년에 폴드5로 해서 나오고 이번 10월에 루머로 폴드6 울트라 뭐 폴드6 슬림으로 나온다는 모델이 사실상 폴드6가 되지 않았어야 했나 싶습니다. 폴드5가 나왔던 작년 7월 당시 제 입장에서는 폴드4에서 폴드5로 넘어갈 메리트가 있다고 느껴질 정도로 크게 개선이 됐다고 생각을 했었지만 그 당시 비슷한 시기에 나왔던 타 브랜드 폴더블들을 생각하면 12.1mm 현 폴드6랑 동일한 두께를 가진 구글 픽셀 폴드도 있었고 가로 넓이가 더 넓고 폴드6와 동일한 무게를 가지고 카메라도 더 오히려 좋은 원플러스 오픈도 그 당시에 있었는데 폴드6 같은 경우 외형적으로 봤을 때 사실상 이번 연도에 나온 다른 폴더블과 비교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작년에 나온 구글 픽셀 폴드 또는 원플러스 오픈이 비교 대상으로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폴드5에서 폴드6로 넘어갈 만큼 충분한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많이 발전은 했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땐 이번 폴드6는 폴드4를 쓰고 있으신 분들한테는 아주 큰 메리트로 다가올 수 있을 듯하고 폴드5를 쓰고 계신 분들은 이번 10월에 더 좋은 카메라가 탑재가 되고 더 얇아지는 폴드6 슬림형 모델을 존버했다가 구매하시거나 아니면 내년 폴드7을 존버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가격은 폴드6보다 저렴하지만 하이스펙인 S24 울트라를 메인폰으로 쓰는 걸 포기하고 제가 폴드6를 메인폰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건 제품 자체는 정말 잘 나왔기 때문이에요. 또 이번 폴드6가 카메라가 아쉽거니 배터리 타임이 아쉽거니 뭐 뭐니뭐니 해도 대화면 활용성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인 것 같고 삼성노트에서 화면이 커서 태블릿처럼 제 영상 스크립트를 그때그때 기억할 때마다 작성을 한다던가 밥 먹으면서 영화 같은 거 OTT에서 보거나 유튜브에서 볼 때 90도 플렉스인지 모드로 노트북처럼 영상을 본다거나 기존 바형 스마트폰에서는 할 수 없었던 걸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폴드 시리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 뭐 다른 부분들은 제가 이전 단기간 사용 후기를 말씀드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까지만 전해드리도록 하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